안녕하세요. 데뷔스트림 파운데이션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후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사무엘 클램퍼너 박사님의 분자 바이오마커, 당신의 암에 대해서 알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스폰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합니다. 오늘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키 벨로 프로그램 디렉터입니다. 제가 먼저 데뷔의 꿈 재단에 대해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발제자이신 사무엘 클램프너 박사님의 분자 바이오마커, 당신의 암에 대해서 알기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8년 현재 매년 미국에서 2만 6천 명이 진단되고 있고, 1만 1천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블랙이나 히스패닉, 동양인, 태평양 선주민 인종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사망 암 중에 하나입니다. 5년 생존율은 20%에서 30%로 나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암 초기 증상이 없어서 늦은 진단이 되는 점이 어려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설립자이신 데비 젤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비는 2008년 4월 4기의 위암을 진단을 받았고요. 40살의 세 아이의 엄마이자 한 사람의 아내, 그리고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9년 반년 동안 그리고 많은 재발을 경험을 했고요. 2009년 4월에는 데뷔의 꿈 재단 위암 치유 설립했습니다. 치명적 암 연합 그리고 PEAC, SPEAC, OVAC 같은 커뮤니티 멤버로 이제 활약을 하였고요. 환자 옹호자로 많이 일을 했습니다. 미 국립 암센터 위암 태스크 포스, 미 국립 암센터 환자 옹호자 커미티, NCCN 미 식도암 가이드라인 리뷰 패널, 에스코 위암 허투 시험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미 아마케 연구 프로그램 투자자로 이제 활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데뷔의 꿈 위암 치유는 섹션 501C3 비영리 재단으로 위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또 위암 연구에 대한 펀딩을 촉진하고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병인에 대해 국제적으로 개방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DDF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암을 완전히 치유하는 것입니다. 데뷔의 꿈 재단 마일스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내에 34개의 지부가 있고요. 미국, 캐나다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주최를 하고 있는데 프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환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백 명의 위암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병인들에게 세계적으로 위암 생존자와 간병인을 매칭해서 특별한 기준을 세워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 교육 심포지엄을 교육 웨비나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심도 있는 위암 정보 그리고 강의 라이브러리, 임상 시험 정보, 매칭 서비스, 위암 치유 지원 커뮤니티 그리고 블로그 주제에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 정보 자원들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만 불 이상의 연구 지원 펀딩이 있었고요. 이 데뷔스트림 파운데이션 웹사이트의 처음 화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본부 주소가 이제 플로리다에 있고요. 사무소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8시 30분 오전 그리고 5시 오후 이렇게 오픈하고 있고요. 사무소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954-475-1200. 그리고 무료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855-475-1200. 무료 팩스 번호가 있습니다. 855-475-1201. 일반 문의는 admin@davidstream.com, .org로 하시고, 또 환자 리소스는 patient resource, davidstream.org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 event@davidstream.org, communication, 그리고 press 관련된 것은 communications@davidstream.org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발제자이신 사물 클램프너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뷔의 꿈 재단 과학 의료 자문단이시기도 하시고요. 이 크램프너 박사님은 식도암 종양학자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암센터에 근무하고 계시고 또 하버드 의대 조교수이기도 하시고 또다 분야 팀과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분자 특성 연구를 하시는데 개인별 치료와 또 개인별 약 개발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 개의 임상 시험을 지금 리드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면역 요법을 연구를 하시고 커뮤니티를 위한 위암 교육과 옹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엘 클램프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자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의 디스클로저입니다. 저는 여러 회사에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자문단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탁, 이쿼티, 터닝 포인트 테라퓨틱스에 있고요. 또 다른 패트리어츠 팬이라는 게 이제 디스클로저가라고 생각하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분자 테스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언제 어떻게 또 의사에게 문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바이오마커 테스트, 당신의 암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과 또왜 알아야 하는지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떠오르는 타겟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시퀀싱 방법이 이제 중요하고 또 치료하고 또 반복, 치료를 반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할 때도 이제 이런 분자 바이오마커가 필요하고 또 치료를 할 때, 그리고 치료에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는 이 모든 반복적인 과정에서 이 분자 바이오마커가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자 바이오마커들이 지금 현재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EBV 바이러스가 있고요. CLDN 18.2라고 클러스틴이라고 하는 프로틴이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FGF2B라고 하는 그런 수용체에 해당되는 그런 단백질이 있고요. 유전자 HER2도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요한 바이오마커입니다. 일단 DNA와 RNA와 단백질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는 이제 DNA가 있죠.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요.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RNA가 생기게 됩니다. RNA가 또 전사가 되어지면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백질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을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전자가 있을 때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라든지 바이러스나
바이러스가 뭐 감염이 되고 또 방사선 그리고 또 DNA가 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에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실수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줘서 유전자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암은 환경 위험 인자 그리고 숙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특성 유전자의 에러 이런 것들의 모든 것에 축적된 그런 영향의 결과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바뀌어진 유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백질이 하는 일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 일을 하는 기작이라든지 패스웨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암이 되는 것인데요. 암은 환경 위험 인자, 숙주 특성 유전자 에러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축적된 영향의 결과라는 거를 이제 다른 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자, 클리닉에서, 그리고 실험실로, 그리고 또다시 클리닉으로 이렇게 연구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두 사람인데요. 왜두 암이 똑같이 하나의 약에 듣는다든지 안 듣는다든지 똑같이 아는가라는 질문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잘 반응을 합니다. 리스판더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약이 잘 듣지 않는다. 넌 리스판더라고 얘기합니다. 반응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CCNE라고 하는 유전자의 증폭이 없더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EGFR이 굉장히 발현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더라 이런 뭐 분자적인 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약의 반응을 잘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제 암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CCNE라고 하는 유전자의 증폭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룹이더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어떤 셀은 그 HER2나 EGF, HER2를 없다든지 EGF가 없다든지 뭐코 같이 앰플리피케이션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전적인 그런 성격이 다르더라 하는 것들을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성과들을 느끼긴 하지만 프로그레스가 있습니다. 위암에서 쓰이는 분자 프로파일링 종류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의 경우에는 DNA 시퀀싱이라는 것을 할수 있고요. 또 분자 프로파일링 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직을 쓸 때는 좀더큰 유전자 패널 검사를 하게 됩니다. 150개에서 500개 정도 되는 이제 유전자들을 한꺼번에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생검이나 또 수술에서 나오는 샘플, 조직 샘플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이제 생검 지역의 변화만, 생검 지역 주변만 변화되는 것을 이제 검사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2주에서 4주 만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아직 그 바이오마커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이 혈액 검사의 경우에는 순환하는 암 DNA, ctDNA를 이제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액상생검이라고 합니다. 더 작은 유전자 패널을 보통 검사를 합니다. 50에서 80 정도 되고요. 그러나 이게 점점 더 나아지고는 있죠. 혈액의 경우에는 튜브 한두 개 정도 피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암이 넓게 반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결과가 나오는 거는 7일에서 14일 만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점라인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암세포에서 검사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것은 이제 정상 조직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가 되는데,
뭐 침이라든지 그리고 입안에 이제 스왑을 해서 조직으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상 세포 안에 있는 DNA 변화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종 유전이 되고 암 위험에 이제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종종 암 테스트랑 비교를 해서 쓰이기도 하죠.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저희가 암 분자 프로파일링을 할때쓸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CTC가 있고요. 이거는 순환되는 암 세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그 정상적인 세포에서 나오는 그 세포가 없는 DNA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튜머 암 세포에서 나오게 되는 세포가 없는 DNA가 또 있고요. 그에 반해서 또 정상 세포에서 나오는 이제 순환하는 RNA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암에서 나오는 암 세포에서 나오는 돌아다니는 RNA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상 세포에서 나오는 엑소종, 암 세포에서 나오는 엑소종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혈액 안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분자 프로파일링을 할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는 거죠. 컨셉과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cfDNA 그리고 ctDNA 이렇게 말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세포 없는 DNA에 해당되는 cfDNA는 혈액 속에 세포 없는 DNA는 이제 정상적인데요. 점라인 병리 변화를 포함해서 방출이 여러 원인으로 되게 되죠. 또 기저질환이나 몸무게, 나이, 성별, 자가 면역 질환, 감염 뭐 이런 것들이 에 따라서 이제 세포 없는 DNA가 이제 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순환하는 암 DNA, ctDNA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암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세포에서 나온 DNA다. 정상이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암의 위치나 얼마나 큰가, 병기가 어떤가, 그리고 이제 암의 종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컨셉과 정의를 보면 이제 세포 없는 DNA는 뭐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 순환하는 ctDNA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가 제가 낚시한 곳인데 이제 플로리다 바다예요. 옆에 이제 동생과 아주 행복하게 미소를 짓고 있죠. 현 기준의 이제 분자 테스트는 거의 최소로 하는 것 같습니다. 허투나 이제 PD-L1, MMR 그리고 MSI 테스트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투는 모든 4기 환자의 진단 시에 하는데요. 양성은 환자의 12에서 20%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트라추추맙, 헐셉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PD-L1은 모든 4기 환자의 진단 시에 하는데요. 양성은 환자의 50에서 70%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인 펜브로리 추마, 케이트 로다의 혜택을 받죠. MMR이나 MSI 테스트는 모든 4기 환자의 진단 시에 하는데요. 2, 3기에 하기도 합니다. 양성은 4기 환자의 경우에 3에서 5% 정도 나옵니다. 2, 3기의 환자는 10에서 20% 정도로 나오고요. 또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인 펜브로리추맘, 케이트루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2, 3기 환자의 경우는 별 혜택이 없다는 그런 임상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케어팀에 이런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 결과는
어떤가 이제 좀 질문하시고 대답도 들으시고 설명도 들으시고요. 또 공부도 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암 테스트를 해야 되는가 고려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제 케어팀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시면 좋고요. 유전 검사를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액상 생검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역할이 무엇일지 이런 거를 이제 케어팀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2부는 현재 있는 타겟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총을 열심히 쏘고 있는데 사실은 눈을 가리고 쏘고 있기 때문에 타겟을 모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타겟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 말이죠. 허투 테스트와 트라추추맙의 혜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투는 이렇게 세포의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보통의 경우 허투가 한요 정도 정상량이 있다고 친다면 허투가 너무 많은 경우 오른쪽에 보이는 이 허투 리셉터가 너무 많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자라게 되고 세포가 그리고 너무 빨리 분화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은 허투의 발현 과발현은 이 단백질을 보고 또 이제 유전자의 카피라 그래서 얼만큼 복제가 되는지 그 숫자를 봄으로써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약 승인이 우리 트라추추맙은 이제 허투 여기에 이제 타겟을 하는 특이하게 타겟을 하는 그런 약이 됩니다. 이 약이 바이오마커 테스트와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물학적인 약인 트라추추맙을 더하게 되면 그 화학요법만 할 때랑 비교했을 때 훨씬 화학요법 플러스 트라추추맙을 같이 하면 생존율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의 그래프가 이제 화학요법과 함께 트라추추맙을 같이 한 경우 중간값의 이제 생존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파란 라인은 이제 화학요법만 했을 때 11.1개월 해당되는 겁니다. 트라추추맙을 더하면 반응률이 35에서 47%로 이제 향상이 되고요. 생애에 근데 아쉽게도 3개월 정도 혹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더 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좀 충분하지가 않다. 더 좋은 그런 약제가 혹은 약제 커미네이션이 합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MR, MSI 사상에서 면역요법 혜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바이오마커 테스트와 이제 역시 약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마커 테스트로 보니까 사기 위암 환자의 약간 그 어떤 특별한 소그룹에서 3에서 5% 정도 보니까 면역 극복에 그 혜택을 더볼 수가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준 테스트는 단백질이나 PCR 시퀀싱인데요. 또그 혈액이나 광범위한 유전 프로파일링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MSI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높은 경우에 치료관의 면역요법의 효과가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키노트 061이라는 데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이 그 생존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세 번째 키노트 061 1차 라인의 경우에도 생존율이 높긴 하지만 미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MSI 그
H 값이나 그리고 MMR 같은 것은 면역 체크 포인트 억제제 요법으로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활성도는 요법과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위암 환자는 자기 자신의 암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어떤 요법을 쓰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MSI-H 테스트는 더 빨리 고려되어야 되는데요. 더 초기에 고려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A 그림에 있는 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질병이 없는 생존율 그래프인데요. MSI가 높은 경우, 파란 선으로 구별이 되어 있죠. 그리고 MSS, MSI가 낮은 경우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경우는 MSI가 높은 경우에 생존율이 높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MSI가 높은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화학요법 하는 거 비교를 한 건데요. 파란 선하고 이제 오렌지 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SS, MSI가 낮은 경우에 수술만 한 경우, 화학요법 같이 병행한 경우, 그림에서 보면 회색과 그리고 보라색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별을 하면 차이가 좀 보이죠? 이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MSI H 환자는 MMS, MSI 낮은 환자보다 더긴 질병 없는 기간이 있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또 MSI H 암 환자는 기존에 있는 화학요법 기반 접근이 혜택이 없을 수가 있다. 오히려 좀 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또 비전이 위암의 8에서 20% 정도는 MSI 하이인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과로 나왔습니다. PD-L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D-L1은 암이 계속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면역계에 죽지 않기 위해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PD-L1이라고 하는 스탑 신호를 쓰기도 합니다. 생검 샘플로 PD-L1의 그 발현 정도를 좀 확인할 수가 있죠. PD-L1은 이제 단백질의 양을 저희가 보는 것이고요. 위암 테스트 50에서 75% 정도가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양성 정도가 혜택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양성 테스트가 약 접근과 관련이 있는데요. 결과는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또 재생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CPS가 1보다 작은 경우, CPS가 1보다 큰 경우, CPS가 5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타나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단백질 테스트를 PD-L1에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챕터는 이제 여러 타겟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암의 기저에는 여러 인자들이 있는데 타겟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타겟들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그 세포의 그 사이클 생애 주기를 돌아가는 데 필요한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 그 억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그 항CTLA-4에 대한 항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텔로머레이즈 억제제. 그리고 선택적인 항염증 약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HGF, c-MET 억제제가 있고요. VGF 시그널링의 억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PARP 억제제가 있고요. 세포 사멸을 위해서 BH3에 와 비슷한 그런 컴파운드를 가진 그런 세포 사멸을 시키는 그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라이코라이시스라고 이제 암이 성장하는데 그리고 대사하는 데 필요한 그 작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는 그런 것도 타겟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GFR 억제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 타겟과 바이오마커들을 보겠습니다. EBV 바이러스, EGF, 그리고 클라우딘, 그리고 HER2다 또 역시 중요하죠. HER2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BV는 이제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와 어떤 위암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바이러스가 걸리는데 인펙션이 되죠. 감염이 되는데 대부분 생애 어느 순간에 감염이 됩니다. 위암의 8에서 11%까지 EBV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병리 랩에서 테스트가 쉽게 가능합니다. 면역요법 반응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EGFR을 보겠습니다. EGFR은 이좀 믹스드 된 그런 기록을 가진 타겟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EGFR은 세포의 막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신호 전달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 라프, 얼크 같은 신호, 그리고 PI3 카이네이즈, AKT, mTOR 같은 신호 전달 체계를 활성화를 시켜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발현이 될수 있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이 세포가 더 많이 증식하고 덜 죽고 전이가 더 많이 되고 또 새로운 그 신생 혈관 생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EGFR의 그 발현 정도는 FISH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파란색 그림 보이시는데 위쪽에는 EGFR이 증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FISH 그림이고 또 밑에 쪽에는 EGFR이 증식이 되어 있는 증폭이 되어 있는 경우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위와 식도암의 4에서 7% 정도가 EGFR이 과발현되어 있고요. 또 시퀀싱이나 FISH로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반응은 증폭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DNA 변화에 의해서도 이제 증폭이 되어지게 됩니다. 클라우딘이 있는데요. CLDN18.2입니다. 이것은 붙는 타일을 이제 타겟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클라우딘 단백질은 세포를 서로 붙어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3분의 1 이상의 환자에게서 과발현이 되는데요. 75% 이상이요. 기존 테스트가 아니고 임상 시험에서 테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은 화학요황법이 아닌 졸제 투시마비로 이제 타겟을 하게 되죠. 화학요법과 같이 제3시험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그 이제 임상시험 이름은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허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허투는 옛날부터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져 왔는데 이 연구가 절대 끝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S 8201 같은 경우에는 HER2에 약을 붙여놓은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또 다른 멀게투시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또 HER2에 관련된 그런 새로운 약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있는 허투 타겟은 좀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DS8201A 같은 이 허투는 일본에서 허가를 받았고 또 미국은 아직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게투시맙은 면역요법과 화학요법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데요. 또 바이오마커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알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트라추추맙 후에 반복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트라추추맙을 쓰는 환자는 다음 라인으로 뭘 쓸까 이렇게 옵션을 알아보고 종양 케어팀과 계획을 해야 합니다. 자,
저희 강의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각조각조각 이렇게 이렇게 큰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바이오마커들은 암에 있을 수 있는 바이오마커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GFR, HER2, MSI, 그리고 FGFR, 그리고 클러스터린 CLTN 18.2 해당되죠. 그리고 EBV 바이러스 PD-L1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암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번도 여러분의 암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2번도 당신의 암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이렇게 바이오마커를 테스트를 할수 해서 이제 나의 암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마커 테스트는 생검으로 하기도 하고요. 혈액 채취 둘 다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케어팀하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된 병의 기준 바이오마커 테스트는 적어도 HER2, MSI, MMR, PD-L1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모든 진행된 환자는 더 광범위한 테스트를 디스커션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 시기에 바이오마커 테스트 반복하는 것이 의논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도 변하게 되고 또 암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받으신 분의 암은 그 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 연구와 이 협업 연구는 생존율을 향상하는 그런 기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또 배우시기를 권고를 해드립니다. 케어팀이 질문을 하시고요. 또 환자분들 서로서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비의 꿈 재단 같은 이런 웨비나나 그리고 뭐 행사들에 참여 많이 하셔서 좋은 의사들을 만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NCCN 환자 가이드가 있는데요. 이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스페인어나 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이태리어, 중국어 등 가능하게 이제 다 번역이 되어 있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가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도 할래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다른 연구자분께서 먼저 소개를 해 주셨을 것으로, 안해 주셨으면 앞으로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나도 할래요 프로젝트에 참가하셔서 직접 환자 여러분들이 연구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DDF의 CEO이신 안드레아 에이델맨,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항상 여러분의 질문과 그리고 요청에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의 핸드폰은 954-STOMACH입니다. 자,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외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소아기 종양과 보스턴 하버드 의대 MGH 암센터에 있는 사람이고요. 제 이메일 어드레스는 다음과 같고 트위터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 웨비나에 오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위암 웨비나 시리즈는 오늘의 발표는 분자 바이오마커 당신의 암에 대해서 알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싶습니다. 서베이에 참석해 주세요.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비스트림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